한글 윈도우를 영문 윈도우로 변경해서 사용하기. 한글 윈도우를 영문 윈도우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언어팩을 설치하여 영문 윈도우로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영상 더보기를 참고하셔서 언어팩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압축을 해제합니다. 언어팩 설치 다운로드 사이트를 접속합니다. 사이트를 접속하면 셀렉트 타입을 선택합니다. 첫 번째 윈도우 공식 버전인 파이널 버전을 선택합니다. 두 번째 셀렉트 버전은 다운로드할 윈도우 버전입니다. 64 버전은 모바일 버전을 말합니다. 세 번째 셀렉트 랭귀지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합니다. 그 다음 셀렉트 에디션에는 윈도우 에디션을 선택합니다. 마지막으로 다운로드 유형에는 첫 번째를 선택합니다. 우측에 링크가 생성되고 누르면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. 현재 윈도우 버전 확인은 시작 실행창에서 WinVR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. 윈도우 11 프로 23H2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운로드 받은 윈도우 11 23H2 폴더를 확인합니다. 영문 언어팩 파일을 선택하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. 영문 언어팩이 설치가 진행됩니다. 완료가 되면 PC를 재부팅을 합니다. 재부팅이 완료되면 시작을 누르고 설정해서 시간 및 언어를 누릅니다. 국가 또는 지역을 누릅니다. 윈도우 표시 언어를 한국에서 잉글리시로 변경합니다. 선택 사항으로 지역 정보를 미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지역 언어를 미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로그아웃 또는 재부팅을 합니다. 다시 윈도우로 진입하면 영문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